오랜 기간 동안 정산을 안 한 거야. 그 일행 중에 또 다른 친구가 또 탄 거였거든. 맛집이네. 딱 달려들더라고. 그때 제가 뵀지. 그 오락스 도둑 맞았다는 소문이 있는. 그쵸, 작년. 네, 작년에. 추석에 그때가 이제 연휴라서 연휴 때 이제 손님들이 이제 여행지니까 그쵸. 놀러 많이 와요. 엄청 많이 와요. 대목이에요. 저희 가게들이 다 연휴 때 휴일에 대목이거든요. 그치. 근데 이제 휴일이다 보니까 연휴니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정산을 안 한 거야. 그러니까 동전통에 돈을 안 쓰는 거지. 어머. 그 어떻게 알고 그날 또 털러 와가지고 엄청 챙겨간 거야. 거기 어쨌든 나중에 이 친구 미성년자였는데. 어머. 그걸 다 어떻게 따냐. 그러니까 이제 지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거야. 아 여기 괜찮다. 일명 뭐 맛집처럼. 소문이 난 거야 여기가. 여기 괜찮다. 그분들의 맛집이었네. 네, 여기 갔다 왔더니 다른 친구가 뭐 이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일행 중에 또 다른 친구가 또 탄 거였거든요. 연타로. 그 사이 몰랐던 거예요? 그러다가 이제 잡은 거죠. 우와. CCTV만 보고 있다가. 우와. 저는 그냥 얼마나 털린 거예요, 그러면? 근데 금액을 정산을 안 했을지 모르는데. 그럼 못 받은 거예요, 다? 그쵸. 근데 우와. 일단은 뭐 그거 돈이 털린 걸 그쵸. 떠나서 이제 또 그 기계들을 망가진 거죠. 기계를 이제 부시고 어머. 가져왔으니까. 아~ 고쳤는데 또 부시고 또 가져갔으니까. 와, 맛집이네. 여러분 오이도 있답니다. 이제는 되게 잘 돼 있어 시스템. 사업을 지금 주로 하고 계신데 오빠랑 지금 제일 친한 연예인이 누구예요? 친한 연예인. 제 기억들 중에 수원이 형. 어. SG워너비 용준이. 어, 좋아. 반응이 너무 다른데? 멤버들. 아, 멤버들하고도 지금 아직도. 아, 다 연락 잘 하고 친하죠. 와, 뭐 불화설 없이 지금도 연락을 잘 하시네요. 작년엔 뭐, 많이 싸웠죠. 싸웠죠, 많이 싸웠죠. 싸워도 그냥 저희는. 그 오종 오빠가 제일 셌을 것 같은데. 아유 그때 뭐 지금 해병대 다녀 셌어. 그때 안 셌어. 맞아봤다 안 맞아봤다. 하나 둘 OS 옛. 예예 해병대 다녀 셌어. 제압을 맞아봤다는 거지. 제압 당했다는 아니잖아요. 아 그쵸 그쵸 때리고 맞아. 아, 형이 날 때렸으니까. 근데 저는 항상 싫어하거든. 네 어쨌든. 제일 크게 막 진짜 막 너 죽는 나 죽는 싸웠던 적이 있나요 혹시? 있어요 이제 그 드럼 치는 형곤이랑. 저희 1집 때 아직 단체 생활에 익숙치 않을 때요. 그렇다고 그 친구랑 저랑 사이가 안 좋았던 거 아니고 그때만 딱 안 좋았는데 막내 넷이서 같은 방에 있어요. 그리고 형들 셋이 옆방에 있어. 그러면은 우리 넷은 전쟁이야. 그럼 그치. 돌아가면서 먼저 일어나는 거야. 그 씻는 그 세 명 씻는 동안이 한 시간이야. 잠을 한 시간 더 잘 수 있어. 근데 이 형군이가 자기가 먼저 일어나야 될 날인데 안 일어나는 거야. 안 일어나고 아 좀 있어봐라 있어봐라 막 이러길. 부산 분이니까 사투리 쓴다. 있어봐라 이러면 좀 있다가 야 하영공 야 5분 지났어 일어나 이러니까 아씨 이러면서 막 짜증을 엄청 내는 거야. 뭐라고 이러다가 나도 열이 받아갖고 서로 이제 언성이 높아지다가 얘가 저한테 딱 달려들더라고. 그때 제압했지. 아 진짜요? 제압하신 거죠? 제압한다고 네. 해서 뭐 엄청 제압했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진 않았어. 지진 않고 어쨌든 그 후에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형곤이가 숙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귀 쪽이 멍든 거야 형곤이가. 그리고 나는 여기 조그맣게 멍든 거야 얼굴에. 걔 귀에는 멍이 좀 진하게 들어가지고 우리 매니저 형이 형곤이가 맨날 귀에 음악 들으면서 벽에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있는데 그러고 있는 게 귀여워서 매니저 형이 형곤이한테 에이 새끼 이러면서 귀를 하는데 얘가 귀가 아프니까 아 이런 거. 너 이 새끼 귀 왜 이래 이런 거. 어떡해. 나랑 싸웠다 그러니까 그 형이 날 엄청 냈거든. 내가 정말 얘를 괴롭힌 줄 아는 거. 가만히 있다 때린 줄 아는 거. 아닌데 그래서 내가 혼나면 죄송합니다 이러고. 왜냐면 말이 길어질수록 또 얘도 혼날 게 뻔하니까. 그치. 나만 혼나고 만 거야. 쌍놈죠. 형 이거 쌍놈죠. 같이 싸운 거예요 이러려다가 그래 인정받고 끝나자. 와. 내가 이긴 걸로. 와. 대연애. 어떻게 하다가 연예인이 된 거예요? 일단은 저는 별로 연예인 꿈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강변에서 공연을 보러 간 거 친구들이랑 보러 갔는데 이제 캐스터.
보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연애 관계자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잠깐 화장실 가려고 친구랑 지나가는데 어떤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얼굴을 잡더니 밤이었는데 얼굴 이렇게 빛에 이렇게 비추는 거야 나를. 그거 뭐예요? 막 이랬어. 뭐라고? 뭐냐고? 뭐예요? 이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약간 좀 경계심을 깨고 싶었는지 자기 알지 않냐고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아, 이 사람이 말로만 듣던 호모인가? 이런 생각한 거야. 남자 얼굴을 막 갑자기 만지니까 아 그럼 뭐 먹고 싶어? 이러는 거야 나한테. 그래서 왜 이랬지? 그때 이제 라면 맞아. 먹을 때 핑클이랑 제스키 형들, 핑클 누나들이랑 있는 회사 매니저인데 해볼 생각 있냐? 이래서 아니요 이러니까 명함을 주더라고 나한테. 그래서 그 명함 그냥 주머니에 넣고 라면만 먹고 그냥 갔어. 그 다음 주인가 엄마가 옷을 빨다가 갔어. 애한테 명함이 나오니까 내가 무슨 사회생활 하는 애도 아니고 이 명함 뭐니? 이런 거예요. 아 맞다 누가 나 가수 해보래 이러니까 빨리하다가 뛰어와서 전화해 이러더라고. 또 부모님은 또 그쵸? 엄마는 그냥 집구석에 있는 내가 답답했나 보지. 그래서 전화하고 그때 당시에 사장님 뵙고 사장님이 노래 잘하냐? 뭐 이래가지고 못한다 그러니까 외모가 마음에 외모. 들었던 거야 사장님도. 진짜 언니 그럼 이걸로 됐다는 거네요 그럼? 근데 언니? 또 이제 내 말투가 귀엽다고 생각하셨나 봐. 거기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막 웃으시더라고. 아직도 귀엽나 사장님 표정이 되게 예뻐해 주셨는데 사장님이 이제 내일부터 나와 이러더라고. 와. 가서 와. 연습도 잘 안 했어 맨날 형들이랑 꼼꼼히나 하고. 와.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좀 많이 입으신 자영업자들 많이 있으시잖아요. 아, 길어지고 있고 고생하셨죠. 그런 분들께 또 힘내라고. 네네. 제가 어떤 말을 드린다 해서 위로가 뭐 되진 않을 것 같아요. 워낙 이 상황이 벗어나야 힘이 나시겠지만 그래도 같이 이제 자영업자 입장으로서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. 지치는 순간 더 여러 가지 또 더 지치는 일이 또 파도처럼 밀려올 수도 있으니까 이 상황에 내가 묵묵히 해야 될 행동이 뭔가 그 최소한의 행동 하시면서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힘내세요. 자 그러면 끝으로 네. 마지막 네. 오빠의 최종 이제 요즘 목표. 네. 아 요즘 목표는 그래도 꾸준히 옛날만큼 아니더라도 대중 여러분들한테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인 되고 싶고요. 지금 하고 있는 사업체 찐빵 그리고 오락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모자 이런 거 다 잘 돼서 긍정적인 영향력이 되는 그런 김사역이 되고 싶고요. 네, 잘 보여드리도록 네.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대연이 오빠 연애 데뷔하신 지 몇 년 되셨죠? 99년 22년 됐네. 와. 저도 이렇게 10년, 20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인 테이가 될 수 있도록 10년, 20년 중에 10몇 년 빼주시고 아 네, 그렇죠 오래오래 다시 네, 이어갈 그쵸. 수 있는 저도 그렇죠 저도 지금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 계속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관심과 사랑받으면서 저도 오래오래 운동하고 싶거든요. 네, 진짜 20년 저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또 운동은 네. 뭐 오래 하면 할수록 또 본인 건강도 네. 있고 우리 오빠 그러면 사업 잘 되셔서 한번 더 출연해주는 네네네. 걸로 플렉스한 느낌으로 한번 나올게요. 아 알겠습니다. 자리만 잡으면 금방입니다. 예 그러면 제가 그 전에 네. 이 찐빵집을 가서 인증샷을 그러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여러분 지금까지 태희 언니 상혁이 지구인 김상혁 지구인 김상혁 검색해주세요. 였습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